원쿠션으로 공 모으는 배치. 이런 배치도 많이 만나죠? 이런 배치, 아까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실수하기 쉬운, 공을 모으기에 있어서 실수하기 쉬운 배치인데, 이런 거 득점을 하려면 대체적으로 밀리지 않을 당점, 3시 방향보다 조금 아래인 3시 10분 투팁에 두께 2분의 1 정도 맞춰서 이렇게 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랬을 때이 빨간 공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운 좋게 나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상황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공을 못 치는 상황은 아니지만, 썩 좋은 건 아닌데, 자, 이 상황일 때 내가 잘 치면, 이런 상황에서도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이 빨간 공을 이쪽으로 오게 해서 조금 더 좋은, 연속 득점을 하기에 조금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빨간 공을 단쿠션이 아니라 두껍게 쳐서 장쿠션 먼저 맞도록 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도가 개입이 되면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득점 자체는. 하지만 연습이 되어 있으면 어려운 배치에서도 확률 높게 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도 이 기울기, 들어가는 기울기 이거. 이 기울기인데 이거는 앞서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내 계산법대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면 아, 이건 4칸 기울기구나. 정사각형의 대각선 기울기 정도 되니까 4칸 기울기구나. 그랬을 때이 정도 맞고 이렇게 오니까 아, 이건 3칸 기울기 정도이구나. 합이 7칸 기울기입니다. 합이 7칸 기울기. 그러면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7로 만드는 방법은 3 더하기 4도 있고 2 더하기 5도 있는데 두꺼워야 되니까 3 더하기 4는 안 되겠죠. 그러면 절반 두께면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2 더하기 5 투팁 사용해서 8분의 5 두께. 조금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두꺼운 1 더하기 6 정도로 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투팁에 8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좀더 두꺼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꺼운 두께를 부드럽게 치면 내 공이 밀리죠. 그러니까 약간의 하단 당점이 필요한 겁니다. 3시 5분 원팁 정도의 두께. 4분의 3 정도의 두꺼운 두께. 장쿠션에 먼저 맞을 두께. 너무 끌어버렸네요. 부딪혀야지 좋아지는데.